동생 안 나오니. 무슨 일이냐? 좌성지 영감을 모시고 가서 비백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오명입니다. 뭐야? 이런 일이 있나? 어찌하여 그런 명이 내게 떨어졌단 말이냐? 소희는 그런 것은 모르고 없고 내금의장 영감께서 당장 시행하라는 분부시옵니다. 영감, 이미 폐비가 된 지 3년이 지났사옵니다. 이제 와서 문박 출입을 하고 몸단장을 한다는 이유로 사사를 하는 건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요? 원자마마의 생모이십니다. 원자마마께서 고위에 오르시면 걱정 말게. 별일 없을 것일세. 너도 한 모금 마실래? 맨정신에 그 광경을 어찌 보려고. 신듯합니다. 아, 송구합니다. 갑자기 말해. 저놈의 말들도 폐비에 지면 가기 싫은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미친놈처럼 날뛰겠습니까? 내 이름! 술을 마셨느냐? 왕명을 받잡고 가는 놈이 어찌 그리 무리한 짓거리를 한대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영감! 수 있겠는가? 예. 부축을 받아서라도 어명을 봉행하겠습니다. 됐네. 그 몸으로 어딜 가겠는가? 네 이놈, 네 죄는 차후에 다시 물을 것이나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종상원을 얼른 약방으로 매시어라. 예, 영감. 폐비 윤씨는 본래 성품이 흉악하고 위험해서 행실에 폐악함이 많았다. 지난날 궁중에 있을 적엔 포악함이 날로 심해져서 원자의 생모라는 이유로 내가 우유부단하여 큰 계책을 일찍이 정하지 아니하여 나라의 일을 구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에 금년 8월 16세 날 그 집에서 사사한다. 전하를 만날 것이니라. 전하께서 친히 이 사약을 마시라 하면 마시겠느니라. 전하를 모셔오라. 죄인은 말을 삼가시오. 이는 왕명이. 그럴 리 없다. 바깥 행차하신 원자 한번 보고자 맨발로 뛰어나간 어미의 동동걸음에 사약으로 답하실 주상전하가 아니니라. 이는 분명 이 나라 대통인 원자를 해하려는 무리들의 눈간이다. 닥치시오. 폐비된 몸으로 어찌 그런 불경한 논사를 입에 담을 수 있소? 안 되겠다. 여봐라! 죄인에게 사약을 먹여! 멈춰라! 나는 원자의 생모니라. 너희가 기어이 나를 죽이겠거든 원자를 데려오라! 원자를 데려와! 군관은 어서 사약을 먹여라! 어서 사약을 먹여라 하지 않느냐! 물러거라! 내 이놈들 물러서지 못할까! 네 이놈! 네가 왕명을 어길 참이냐! 어서 사약을 먹이라! 죄인을 잡으라! 멈춰라! 네 이놈들! 멈추지 못하겠느냐!
내 몸을 건드리지 마라. 난 이 나라의 국모였었느니라. 내 손으로 마시겠다. 내가 마실 것이니라. 반드시 보일을 이어 이 애미의 지원 극통함을 풀어주시오. 너희들의 이 짓거리는 똑같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인들이 혹 이리로 오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날 못 봤다 하거라? 예, 마마.